네, 재테크 현장 라이브쇼는요, 여러분을 실시간 재테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와 함께 재테크 현장을 검증을 도와주실 이득규 대표님, 그리고 강소라 리포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득규 대표님, 저희 재테크 현장 라이브 쇼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 처음인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득규입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달해 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소라 리포터, 지금 나가 계신 현장은 어딘가요? 네,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시 오성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부동산 시장은요, 2014년부터 인구가 매년 꾸준히 만명 이상씩 꾸준히 늘면서 올해 들어 인구 50만 시대를 열었는데요. 고덕 신도시의 입주와 삼성전자 이전 등의 호재가 현실화되면서 본격적인 인구 증가 흐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건물 한 개동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14제곱미터, 건물은 20.88제곱미터고요. 규모는 지상 4층짜리 한 개동에 해당됩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개월 예상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주거 개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서 준공 후에 예상 가치를 책정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4개동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일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879제곱미터, 연면적은 1301.02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똑같이 지상 4층짜리 4개동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역시 8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주거 개발 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법인에서 준공 후에 예상 가치를 책정한 금액은 36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입지와 개발 호재는 저희가 미리 취재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현장은 인광지구, 송담지구,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까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평택과 세종시를 잇는 43번 국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오성IC를 이용해 서울 또는 지방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지나는 지역인데요. 이 외에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화성고속도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등 수도권 중심의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평택은 대한민국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오성면 다가구 주택은 주한미군기지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평택구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서해안 복선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안중역이 개통될 경우 포승 평택 간 철도도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수 있으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상승 효과도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오성면 중리의 다가구 주택 현장입니다.
네, 평택시 오성면 중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현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상품인가요? 네, 평택시 오성면 중리 다가구주택 상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품은 투자상품 건축자금 대출, 건축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연 수익률은 14%,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수익률의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투자 기간은 8개월. 총 모집 금액은 4억 원 중에 2차로 1억 원 모집하는 중입니다. 총 LTV는 총 대출 예정 금액의 70% 이내의 상품이고요. 상환 예정일은 2020년 6월까지 총 8개월 동안 14%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수익금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매월 14%의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원금, 투자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상환 제어는 첫 번째로 준공업 담보대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양 및 임대 금액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자금 용도는 공사비 4억 원 중에 1억 원 대출 모집하는 중이고요. 자기자본 투입률, 사업 주체가 현 사업지에 자기 자금으로 투입한 금액의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2억 2천만 원, 약 30%를 투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차주 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토지담보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고 계십니다. 평택 오성면 중리 다가구주택 4개동 건축자금 대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 수익률은 14%, 투자 기간은 8개월, 총 모집 금액은 16억 중 2차 4억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LTV는 총 대출 예정 금액의 70%, 상환 예정일은 2020년 6월, 즉 건축자금 대출로 14%의 수익률로 8개월 동안 수익 을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매월 수익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원금은 만기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재원은 첫 번째로 준공업 담보대출로 원금 상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양 및 임대 상환 예정입니다. 자금 용도는 공사비 16억 중에 4억 원이 대출이고요. 4억 원 대출이고요. 자기자본 투입률은 8억 8천만 원. 30%를 자기자본을 투입하셨던 겁니다. 총 4개 동에 8억 8천만 원 30% 투자하신 겁니다. 차주 대출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토지담보대출로 4억 8천 7백만 원을 대출받고 계십니다. 평택시 인구 유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큰 대기업들이 많이 유입되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이 고덕신도시, LG전자 등등 대기업 집단이 큰 공장들을 평택시 안에 이주를 해서 인구 유입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 기준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천안시 순으로 각 지역에서 평택시로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진입 지역으로는 안성시가 첫 번째 제일 많은 인구가 투입됐고요. 4,664명, 화성시에서 2,502명, 오산시에서 1,641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평택시로 인구가 현재 밀집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택시 인구 유입이 됐는데요. 과연 인구 유입된 인구들이 어떤 세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 또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인구 증감률로 봤을 때 평균 연평균 2에서 6% 평균 증감률이 발생됐고요. 주 연령대로는 40대 첫 번째, 그리고 60세, 50대, 30대, 즉 40대 연령층들이 가장 많이 평택시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인구 증감률이 2에서 6% 증감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면은 40대 증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감률은 60세 이상. 40대 인구가 증감률이 높다는 건 경제 활동 능력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지금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봤을 때 40대가 첫 번째, 60대가 두 번째, 그리고 50대 인구, 즉 주택 구매 수요와 경제 활동이 왕성히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위에 도표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것은 경기도이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평택시입니다. 점유율로 봤을 때 경기도보다 평택시에서 더 증감률이 높은 세대들을 보면 지금 보셨을 때 40대 인구가 다른 지역 경기도 타 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50대 인구들도 평균 경기도가 16.4%일 때 평택시는 16.1% 증감률이 줄어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그러니까 노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장년층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평택시에서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고용노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나 고용 창출 및 경제활동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투자 상품인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현장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자, 강소라 리포터, 지금 현장 보면 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담당자와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평택시 오성면 현장은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현재는 1, 2층의 골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직원분을 만나서 제가 간단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장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업체 말고도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안중 현아리 호승 희곡리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금은 용도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건축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지금 저쪽에 또 다른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분 더 만나서 현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현장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건축사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지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뒤에 두 동은 저희가 진행했던 1차 프로젝트로 펀딩이 진행이 되고 준공이 완료 후에 대금을 다 상환하여 지금 끝난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젝트 끝난 후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차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2차군요. 그럼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설명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당사는 이런 현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근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점 30점 만점 중에 23점으로 총 굉장히 안정권에 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권에 속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지의 향후 안전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장의 일대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건축 시장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최적의 상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중리는 임대 원룸 임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이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원룸 신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향후 지속적인 임대 수익 창출과 그리고 토지 건물 상승으로 인해 이거 양득의 효과를 거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양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자세한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또 인터뷰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택시 오성면 현장에서 강설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의 모습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꼭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예상되는 이 상황 시나리오와 함께 담보가치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평택시 오소면 중립 다가올 때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가치 대비 LTV 70% 이내 안정적인 대출, 원금 회수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펀드로 나가는 대출 자금이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 전환했을 때 담보대출 안에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사업 시행주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펀드가 나갔던 금액을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원금 회수를 완료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의 두 번째 프로젝트 현장이고요. 만약에 그 또한 그 상환 시나리오 중에 담보대출로 100%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준공 후에 임대보증금 또 분양대금을 통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도 상환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경매 낙찰가로 펀드 나갔던 자금을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채권 보조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취하고 있는데요. 시행사와 시공사로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행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채권 보조 장치는 시행권 포기각서, 시행권 양도각서, 시공사에게 받는 것은 책임준공 확약서. 시행권 포기각서와 시행권 양도각서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실 경우에 시행권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시행권에 대한 권한을 이행받는다는 각서입니다. 또한 책임준공 확약서란 시공사, 건설하는 건설사가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확약을 해서 완공을 시킨다는 각서입니다. 세 번째로 채권 최고액으로 현 토지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금을 확보를 해서 5억 4백만 원이라는 채권을 확보함으로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사, 시공사,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 보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4개 동의 현장에 대한 채권 보존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두 가지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시행권 포기각서와 시행권 양도각서를 통해서 사업 주체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해제할 수 있고요. 책임준공 확약서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 담보물권의 채권 최고액은 4개 동에 20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및 그동안의 실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책임준공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 5년 동안 현 시공사가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사 건설 실적은 약 1,256억 원을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한 시공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완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가치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담보가치는 6억 3천만 원 예상할 수 있고요.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1억 원, 2순위 자사에서 펀딩되는 금액은 4억 원. 선순위 금액을 퍼센트로 확인해 보면 선순위 금액은 16%,
2순위 자사 펀딩 금액은 63%, 총 대출이 나가고 나도 여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의 여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청 4개 동에 대해서 담보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예상가치로는 25억 2천만 원.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액은 4억 8천 7백만 원. 2순위 자사펀딩 금액은 16억 원. 퍼센트로 따지면 선순위 금액은 19%, 자사펀딩 금액은 64%. 여유 퍼센트는 17% 넘어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3,3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분석해보면 토지 건축자금 포함해도 준공 이후에 여유 LTV가 70% 이내에 있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담보가치 평가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본 물건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김성경 변호사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위원 김성경 변호사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네, 자세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김성경 변호사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대표님, 본 현장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평택시 오성면 중리 다가주택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상한 완료. 앞서 사업주는 1차 사업지에 2개 동을 펀딩하셨고요. 각 동당 5억 원의 펀딩을 받으셨습니다. 준공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대환으로 5억 5천씩 각 동에서 대환대출을 하셔서 원금 상환을 하셨고 지금 현재 2차 프로젝트인 1개동과 4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담보가치 대비 LTV 70% 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 펀딩 금액이 나가서 5억 5천 담보대출 상환으로 5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담보대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우수한 입지 조건과 높은 사업성, 현 사업지의 오성 IC에서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요. 근접한 곳에 대단지 산업단지들이 많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들과 또 평택시에 유입하고 있는 가용 경제 인원 40대부터 50대의 경제 인원들이 풍부하게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평택시 오성면 중리 다가구주택 이 신축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그리고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